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레베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최민희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대한민국 행정망이 먹통이 되었고 원인도 정확히 못 밝힌 상태에서 영국과 디지털 정부 관련 협력한다며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나라를 비우냐.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이 겨우 1년 6개월 만에 이게 뭐냐. 참 한심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가 이 제정신인가 모르겠습니다. 서류 못 돼가지고 국민들이 팔을 동동 구르고 이랬잖아요. 야, 이거 우리나라 이 뭐랄까요.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34조씩 그냥 갖다 바치는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정신병자 아닌가 모르겠네. 시작하십시오. 배민선 스패너님, 김종욱 스패너님, 김양희님, 칸나아님, 바오 스패너님, 엘라티비 스패너님, 사모 스패너님, 김미숙님, SA김님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거요. 아무리 그 하찮은 직위를 얻었더라도 이 정도 수준이면은 대표님 거의 뭐 이 등급도 상당히 높은 범죄자, 범죄 방조자, 뭐 가해자, 국민 전체를 놓고 이 가해를 한 거죠. 맞습니다. 이게 언론이나 이런 걸 봐서도 참 뭐랄까요. 우리나라 너무 답답합니다. 이 특히 정치꾼들은 말이죠. 이러면 안 돼요. 정치꾼들 말이요. 제가 물론 제일 좀 이따가 용혜인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정치꾼들은 3만 원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5만 원 가지고 어쩌고 국민을 뿌리겠다. 이런 잔잔한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퇴출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보다 더 큰 것들, 현재 행정망 마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 한마디 없고 좀 더 적극적으로 뭡니까? 큰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3만 원짜리 3만 원 뭐 버스 펴주겠다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 정치인 이래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정치인 중에 가장 한심하고 그리고 발전적이지 못하고 그냥 소비, 어떻게 보면 이게 소비라고 생각되는 이 발언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누가 암컷 얘기하면은 나 그 사람이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둥, 아니면 젖소, 여성 비하 발언 사과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 하고는 젖소 암컷 말을 왜 못합니까? 아니 암컷을 암컷이라 하고 그 여성을 암컷이라 칭하진 않았잖아. 동물농장에 보면은 그게 이제 ON의 소설? 뭐 어쨌든 그 암 맥락을 빼고 그냥 그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누구를 탓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정치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고 그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이야말로 정말 일을 제대로 못하는 정치, 아주 한심한 정치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디지털 관계로 이 뭐 영국에 34조씩 이렇게 건네는 이런 걸 가지고 야당에서 하나도 꼬투리 잡지 않고 말하지 않는 이런 것들, 그걸 가지고 3만 원짜리 뭐 버스표를 주겠니, 5만 원짜리 버스표를 주겠니 이런 이야기들이 무슨 필요가 있죠? 그게 무슨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본인의 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렇게 하는 것들, 디지털 지금 뭡니까, 정부에 대한 이런 지금 뭡니까 아주 망가진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뭡니까 난리를 치고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말없이 이래 정치군이 있다는 것은 3만 원짜리 주겠다, 5만 원짜리 주겠다, 그게 뭘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네. 아주 짧고 얄팍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여야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일단 스케일이나 이런 그 정치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이 필요한데 오늘 그 이야기를 언급한 의원이 있어서 그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조목조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 잘못된 거를 꼬투리 잡고 거기에 본인이 도대체 그 이야기를 더 한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한심한 정치 사례를 얘기했습니다만 비열한 정치꾼의 또 대표적인 게 안철수, 그 이어서 이준석.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 이준석 창당을 막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한 이 의원이 있어서 네, 그것도 잠시 뒤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논란이 가장 많았던 그 10년 젊어 보인다. 이게 충청일보입니까? 부끄러운 언론 보도 행태라고 했습니다. 나이 거스르는 놀라운 외모. 김건희 여사의 영국 깜짝
한국 경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럼 TV조선에서는 김건희 여사 외모의 논란, 미 언론 51살 10년은 더 젊어 보인다 이런 것들, 김건희 여사 외모, 외모에 푹 빠진 영국, 51세 나이가 믿기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 나이 듣고 감탄한 영국, 젊어 보이는 외모 놀랍다, 이게 무슨 보도 행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실제 저거는 저기 저분이 좋아해서 실제 얼굴 올려봐 주세요. 네. 자, 그리고 데일리 메일 그 실시간 그 영어로 달린 댓글에 보면은 얼굴은 50대인데, 아니 그래 40대라고 쳐요. 아니 20대라고 쳐줄게요. 그런데 손은 70대. 이 놀라운 사실. 저 얼굴의 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 톤이 물론 한 2시간 있으면 얼굴의 톤은 다 지워지고 원래 색이 올라. 저거는 원래 색이 올라온 것들이에요. 약간 노란색, 노란색이 있죠. 물론 황인종이니까 노란색이 당연히 있죠. 있는데 턱이나 얼굴 전체 색깔을 볼 때는요, 마치 같아요. 저 색깔은요, 아시죠 여러분들? 예. 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네. 이게 이제 보정하지 않은 사진이라는 거죠. 이게 예쁘다 못생겼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게 이제 보정이 되지 않은 사진을 저쪽에서는 그대로 올려준 거고, 국내 언론에서는 이게 너무 이제 포토샵을 항상 처리해서 올렸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커요. 문제가 큽니다. 그렇게 미모자랑 하고 싶으면은 쌩얼을 내놔야죠. 쌩얼.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님? 맞습니다. 쌩얼을 까고 얘기해야죠. 화장하지 말고 그냥 올려봐. 응? 그러면 인정. 인정. 그러면 이제 10년 젊어 보이면 그렇게 인정해주겠습니다. 자, 그것도 모르고 해외 나가서 이렇게 싱글벙글하게 웃고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웃을 때가 아닌데요. 또 모자란 행동 해가지고 지금 창피당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세나 주글주글한 옷. 정말 속상합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그리고 이 바지가 문제가 많은데요. 이제 좀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는데 이 베기 팬츠를 입은 게 아니냐. 그 베기 팬츠 아시죠? 아기들이 왜 그 기저귀 찰 때 이 바지가 넉넉해야 되기 때문에. 찰스는 딱 맞잖아, 바지가. 예. 와, 저 바지가 저게 뭐예요? 창피하지도 않나? 그러니까 이게 똥싼 바지 같다는 거죠. 이게 누가 봐도 이게 푸대자루지 이게 바지입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기저귀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아, 혹시 그 안에 보정기를 차고 있나요? 예, 보정기 차고 하기스 있어요. 하기스 같은 거 이런 예, 거?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저게 저렇게 될 리는 없어요. 저렇게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 이거 뭡니까? 단이 내려오게 되면 그럴 때 불편하단 말이에요. 걸리적거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까지 이 일부러 맞춰서 저렇게 입는다는 것은 보정기를 했을 가능성. 나도 모르게 그 제어 안 되는 이런 것들. 그렇죠. 아, 통풍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뭐 발진이라든지. 아니죠. 그게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 요실금. 예. 요실금도 있고 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그리고 바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른쪽은 일자로 쫙 떨어지는데 왼쪽은 뭡니까? 쭈글쭈글하면서 저게 등까지 다 덮었잖아. 저건 옛날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물론 요즘에 통큰 바지 나오지만 여성들은 남자는 그래도 딱 붙는 좀 이렇게 좀 숏한 이런 걸 입는데 저 사람 저렇게 입어? 제가 저 사람보다 나이 많지만 저렇게 입진 않거든요. 이렇게 될 정도면은 우주복을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바지가 흘러내려서 배 밑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밑단이 엄청 긴 것 같아요. 이게 끌어올려면 이게 좀 짧아지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한테 가니까 어머니가 일자로 입었더라. 옷을 다요. 일자로 입었더라. 그렇게 입혀야 됩니다. 저 사람도. 자, 이 뒷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운인가 이 여기 대문에 10이라고 써 있고 이게 레드카펫이 있으면 이 장소가 분명히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도 잠이 덜 깼어도 갔을 텐데 왔다 갔다 했다. 뒤에 뭐예요? 구글하는 사람 같잖아. 모양 자체가 꼿꼿하지 않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동양하러 간 사람이 아니냐. 구글. 예, 구글하러. 아니 딱 봐도 포스가 거린 아닙니까? 거린. 예. 아,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제대로 두면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합니다. 사실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런 사람을 두고 탄핵을 외쳐야지 세상에나. 아, 너무 단위가 3만 원짜리 주겠다 뭐 이래 막 3만 원, 5만 원. 막 빨대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게 무슨 지시예요, 도대체가 다.
큰 걸 못하고 잔잔한 거 그냥 그런 거 가지고 피해보기 하려고. 여러분 그 비하하려는 건 아니겠지만. 진짜 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만은 그러면 안 되잖아. 좀 크게 네. 스케일이 크게 넓게 봐야 되잖아. 좀. 지금 민주당이 현수막을 이제 전문가를 이제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손혜원 전 의원까지 이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뭔가 이 선거 치르는 거에 그 아마추어 냄새가 너무 나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 일을 처음부터 아예 전문가를 여러 생각해두고 하지 이렇게 일 터진 다음에 하는 거가 조금 업체에 맡겨서 그랬다라고 하기엔 좀 너무 좀 그랬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그리고 그렇게 민주당이 발빠르게 속전속결하는 거는 이번에 최강욱 그 의원이 그렇게 되고 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빛과 같이 빠른 속도로 징계를 내릴 줄은 몰랐어요. 뭐 징계를 하든 말든 그쪽 그 뭐 마음이겠지만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빛과 같이 말 떨어지지 않게라. 그냥 단핵하고 다 날려버려라. 네. 우리가 이러려고 170석이나 180석이나 줬습니까? 이러려고 170석 줬어요? 이러려고? 네? 자, 뒤에 현수막을 보십시오. 총선 전에 탄핵하라. 총선 전에. 그럼요. 지금 해야 저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저거 안 하죠. 그럼 안 돼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둘 다 포기해야죠. 뭐. 그냥 총선만 올인하겠다면은 큰 거 하나는 포기 내려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님? 네, 맞습니다. 그냥 초선에서 재선만 도전하시고 그 큰 거는 좀 내려놓는 게 어떨지. 현수막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해종에 정확하네 저거는. 네. 대통령님 또 해외 가십니까? 민생은요? 아 이거 얼마나 와닿잖아요. 또 해외 가냐? 이거 맞잖아요. 팩트잖아요. 그렇죠. 내 장모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아 여기 저기 계신 분들 뭐 사이 여기 사이가 되고 장모님 계신 분들은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 준 사람 여기 있습니까? 네. 349억 통장 잔고 위조하고선 징역 1년이라니. 장모는 부동산, 아내는 주식, 전문가 집안. 여기에 남동생도 이번에 그 수사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저거 완전히 좋네. 저 왜 저렇게 못해? 왜 저렇게 못하고 글씨도 알아보지도 못할 글씨로 그런 글씨를 하는 거야. 내가 써도 그거보다 더 잘하겠어요. 저는요. 잘하겠어요. 제가 한다면요. 정말 일주일을 고민해서 올릴 거예요. 저도. 이게 서체가 서체도 그렇고 여백도 그렇고 이게 현수막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백도 그렇고 순체도 그렇고 다 붙어갖고 글씨가 누가 쓴 거예요 도대체? 와 진짜 쓰레기다 진짜다. 네. 그러니까 그걸 하나만 봐도 지금 얼마나 지금 자중질환이 있는지 알죠 여러분들? 업체 탓을 하기에는 조금 업체가 그걸 안 해본 업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요. 일단 서체 선택부터 잘못했어요. 맞습니다. 파워 스페너님께서 여론 총선에는 여당 저당 필요 없이 더 나은 사람을 뽑는 게 낫다. 네.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저도 물론 뭐 저기서 거품 물고 뭐 무조건 저쪽에 표를 주면 안 된다지만은 더 나은 사람이면 그 사람을 뽑아줘야 돼요. 인간적으로도 좋은 사람. 예. 그래서 오늘 그 정치인이라면은 근본적이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와, 저거 그거 같네. 마녀 같네. 네네네. 네, 악녀를 넘어서 마녀 좀 그렇게 보입니다. 옆에 네. 저 사람의 얼굴을 상적으로 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볼 때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 찌그러진 얼굴 보십시오. 저 눈은 올라간 거. 저게 웃는 거예요? 눈도 안 웃었잖아. 입만 웃는 척 했잖아. 네. 얼굴이 굳었다라고 댓글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예. 예. 그리고 이 뭡니까? 이 루즈도 다 퍼져 있고요. 웃는 표정 자체가 저러면 안 돼요.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화장을 할 때 아랫입술이 조금 작다는 걸 느꼈나 봐요. 항상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일부러 하더라고요. 윗입술이 큰 사람, 아랫입술이 큰 사람, 또 저렇게 윗입술이 큰데 아랫입술이 작은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명리학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네. 자, 어제 영국을 떠나서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3일부터 26일까지 일정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 이렇게 표를 보고
날짜를 대략적으로 망신당한 날이 언제인지 그리고 이 날짜별로 왜 그 사람이 이렇게 멍을 때렸는지 그냥 날짜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대통령 중심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11월 달 중에 오늘도 완전히 안 좋네. 11월 달 중심으로 9일이 안 좋고 6, 9. 네, 아니요. 지금 현재 이제 순방 일정 중에 순방 21일. 예, 21일이죠. 아장났네 이거는. 네, 21일은 정말 좀 그랬습니다. 21일 아장났고 24일 아장나고 27일도 아주 와제 어때? 27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장난다. 이 그만합시다. 그리고 APEC 어펙 네, 거기에서도 지금 18일 날도 문제가 있었어요. 터키 맞습니다. 터키. 어우, 터키가 나 생각나. 터키입니다. 예. 추미애만큼만 해라. 추미애 10분의 1만 해라. 10분의 1. 정말 추미애 전 장관의 10분의 1만 해라. 사실은 박식하고 경험이 많고 또 올곧고 변함없고 앞뒤가 똑같은 분은 추미애 전 장관이에요. 추장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장관 좋아하는 겁니다. 네,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요. 항상 똑같습니다. 예, 김용민 똑같아요. 변함이 없잖아. 끝까지 네. 탄핵하라고. 김두관 씨도 이렇게 뭡니까 혁신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몰매 맞았지만은 정말 바른 말 하신 겁니다. 자, 국정으로 갑시다. 네, 잠깐만 요거 사진 한 네. 제가 준비한 거 한 두 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정에 대한 이런 감정, 이 사람의 감정을 좀 읽고 싶습니다. 왜 저럴까요? 네, 저 여러분 좀 답을 주십시오. 왜 이런 표정이 자주 나오는지. 왜 저럴까요? 그리고 인입술을 자꾸 먹는 이유는 뭡니까? 웃을 때, 입 다물 때 인입술을 자꾸 먹는 이유, 깨무는 이유? 피하려고 그 안 보여주려고 그런 거죠. 그냥 자세가 그래요. 저거는 뭐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습니다. 저게 저 눈빛을 우리가 60 넘은 사람들이 눈빛을 저렇게 애들 보면 좋다고 눈 막 이런 사람들은요 없잖아. 좀 당당하고 담담하잖아. 뭐 저렇게 올리고 막 좋아지는 건 뭐예요? 저 초등학생들이 저렇게 하는 행태죠. 실제로. 예. 이런 표정은 어떤 때 지으면 적합할까요? 어떤 상황에서? 나이 들어서 저런 표정 지으면 안 돼. 예. 이거 혹시 그 표정 아니에요? 야, 2차 가자. 야, 3차 가자. 맞아요. 좋아. 예. 네. 그거 먹고 폭탄주, 요거... 폭탄주 한 대짜 먹고 저렇게 기분 좋을 때 야, 저리 가자 할 때 그렇게 하겠지. 예. 아니면 택시 잡을 때 이렇게 합니까? 혹시? 알지. 그건 아니죠. 네, 저녁에 호텔에서 누가 기다릴 때 또 지나가겠지. 그렇죠. 아, 요거 반가워. 끝나고 다음 반가워. 일정. 반가워 할 때. 아, 엄청. 뭐 반가운 사람이나 있겠어? 이게 허공을 향해 뭐 그런 것 같은데. 자, 요거는 이제 몸의 배인 습관에서 나오는 자세입니다. 이분이 이거 뭐죠? 이거 사열하는 거에 이렇게 따라가는 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이거를 여러 번 했죠. 벌써 해외 순방도 여러 번인데 고개를 너무 들었어요. 한 두 발짝 걷고 땅 보고 두 발짝 걷고 땅 보고 그래서 내가 땅에 무슨 글씨가 써있나 아니면 땅에 돈이 떨어졌나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운이 간 사람의 특징이죠. 두 발짝 걷고 땅 보고 그래서 내가 그건 그렇고요. 고개를 너무 들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고개 들면 안 됩니다. 네. 고개 너무 들었어요. 지금 찰스가 정확하게 한 겁니다. 앞에 정확하게 보고 고개를 드는 거 아닙니다. 고개 드는 건 뭐죠? 상대가 되게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그래서 고개를 든다는 것은 특으로 상대를 칠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한테 고개 들으면 강아지한테 고개 들으면 강아지 피합니다. 고개 드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갔을 때 두리번거리는 것도 너무 창피스러운데 이것도 문제고 뭐 연설할 때 도리도리 하는 거는 뭐 그렇다 쳐요. 왼쪽에 있는 분이 이렇게 정면을 응시하고 이렇게 사부자 사부자 걸을 때는 좀 보조도 맞춰주고 해야 되는데 이 고개를 들으면 사실은 좀 정면을 보고 좌우를 다 앞을 보는 것 같아도 우리가 시야각이 높잖아요. 맞아요. 인간이 이렇게 딱 보면 보이잖아. 보고 옆에 어디로 가느냐 보고 앞에 쳐다보고 가면 되는데 야, 저 안 고쳐질 겁니다. 저거 안 고쳐집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은 5년 가자는 거고 지금 저런 형태를 갖다 앞으로 4년간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네. 사실은 관심을 안 두고 싶어도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무너져야 내가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실은 이 컴퓨터가 너무 잘 발달해 있잖아요, 인터넷이. 그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12월이면 무너진다, 12월이면 뭐 어디 가 학교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은근슬쩍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되길 바라는 것 같은데요. 숟가락 올린다고. 네.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이분이 이렇게 반응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보시죠. 이거 왜 안 되지? 플레이가 안 되나? 아유. 이게 플레이가 안 되네요. 저는 이거 플레이 되는 줄 알고 가져왔는데. 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 손짓, 탄핵 할 때면 해봐 이런 손짓이었는데 넘어가고 국내 정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 준비한 이유가 있는데요, 대표님. 두 사람의 차이점, 얼굴. 맞습니다. 오른쪽은, 왼쪽은 공격형이고 오른쪽은 맞아요. 완전히 수비형입니다. 얼굴 자체가 수비형입니다. 저는 수비형을 들었다는 게 됩니까? 공격적을 노려야 되는데 왼쪽은 공격적이고 오른쪽은 수비적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윤이 이 사람을 올렸는데 이제 사태 몰린 거예요. 왼쪽은요. 저거 사태 몰린 이제 반란이 일으킬 겁니다. 악수도 딱 서서 빳빳하게 하잖아. 그럼 저거는 뭐예요? 한번 내쳐보겠다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김석기 최고위원도 국짐에 김석기도 불러서 같이 이제 지도부로 갔다가 자기 편으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다고 저게 되겠나? 그냥 잘못 앉힌 거예요. 사람 잘못 보는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윤 씨가 잘못 본 거라면 깡통이 사람을 볼 줄 압니까? 그 내 말 그때 잘 듣겠다 하면 잘 듣는 거지. 저게 생긴 거 보세요. 왼쪽 사람. 저게 말 들을 사람이에요. 말 들을 사람이에요. 한번 두고 봅시다. 김기현 씨를 지금 응원할 타이밍인가요, 그러면? 아유, 다 쓰레기다. 네. 가가메를 갖다 우리가 응원할 수는 없지. 네, 맞아요. 그 인요한 씨가 이제 강한 메시지를 말 안 들으면 강한 메시지를 이제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재원하고 뭐 권성동도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3명 정도를 장재원 누구였더라? 3명을 언급했어요. 이제 그 지역구 내놔라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뭐 자기들끼리의 싸움이니까요. 어떻게 좀 박터지게 좀 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싸워도 이 이상하게 국짐은요. 예, 뭡니까? 도로 원위치 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만 박살나지. 민주당만 아비규환이지. 내부적으로. 손도 그러니까, 못 대고. 예, 서로 사실은 싸운다는 이야기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지만은 싸워서 서로 원하는 거를 알았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과 또 못 해줄 수 있는 부분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합의가 되잖아요. 예. 필요한 게 있을 때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고. 그럼 가장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튀어나가겠지. 그거는 이제 서로 속 터지는 싸움이지. 부인이 튀어나가겠지. 그래야 되면. 네.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해결하려면 내가 요구하는 게 뭐다라고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야 들어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 패를 난 이렇다. 너희들 어떡할래? 이러면 싫어? 너 나가 그럼. 싫어. 징계해. 내보내버려. 그러니까, 그렇죠. 강하게 되지. 부정을 하던가. 근데 가만히 있잖아. 아니 이거는 발전성이 없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 1년 후를 보고 6개월 후를 보고 뭘 한다 치더라도 이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네. 자, 저희 소식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 한 가지 당부드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소개드리고 싶은 그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사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사익감으로 아니면은 뭐 지인 중에 아니면 누가 돈 벌 수 있는 누군가 유명한 사람들이 뭘 차렸는데 거기다 투자하면은 한 달에 뭐 10% 정도의 수익을 내주겠다 이런 거 얘기 들었을 때 딱 첫 마디가 어떻습니까? 신뢰가 갑니까? 아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운기가 워낙 좋아서 그런다 치더라도 그런 것은 사기에 가깝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일례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운이 다 안 좋은데 이거 올해 돈이 왕창 나가는 달이에요. 해요. 그래서 12월 달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 사람한테는. 이거 어떡하지? 안 좋아요. 예.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럼 그대로 두고 가시든지 아니면 다 팔아라. 빨리 해야 된다. 다 팔려면 12월 말까지는 며칠 안에 다 팔아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전화가 와서 이거 지금 투자를 되겠나? 그럼. 아, 투자는 지금 있는 돈도 다 나갈 판인데 투자를 하겠다 그래. 안 됩니다. 했는데 어떻게 됐죠? 당했어요. 어떻게 해요? 당했어요. 솔직히 여러분
그 내 돈을 맡기고 남의 손에 맡기고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 믿고 맡겼는데 거기서 10%의 수익을 매달 매달 받은 게 그거 제가 당장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1억을 받고 매달 100만 원씩 주는 게 여러분들 그게 이득이에요? 나머지 그러면 그 9천만 원 날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이익입니까? 돈은 쉽게 벌 수 없어요. 대표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전문가가 돼서 내가 직접 하든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한 푼 두 푼 벌어야 돼. 맞습니다. 한 푼 두 푼 벌어야 돼. 힘들어도. 한 푼 두 푼 벌면 그 돈이 알돈이 되는 거지. 남의 돈 푹 벌어갖고 이게 돈이 되는 거야. 절대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설사 저희가 아무리 투자의 기재고 운이 저희가 너무 이렇게 잘 나가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수익을 내주겠습니다. 이런 짓은 안 합니다. 그렇죠, 대표님? 그렇죠. 여러분 투자하지 마세요. 지금 투자할 시기 아니잖아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뭐 알파 터지나 안 터지나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사기꾼이 드글드글하겠습니까? 얼마나 드글드글하겠어요, 여러분? 위험하지 않아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주식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저도 예전에 주식 했잖아요. 했지만 안 하잖아. 왜 안 할까요? 이 상황을 보니까 할 때가 아니야. 하면 큰일 나. 제 운이 나쁘지 않고 좋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기다리자. 뭐 이런 것들은 다 국가 운과 이런 걸 바쳐서 내가 가야지. 내가 그냥 투자를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뭐 주식할 돈도 없고요. 저는요. 그렇게 투자할 돈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저희가 가끔 이제 전화 와서 누구 소개로 여기 상담 저기 잘한다고 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예약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저희가 주식회사인지도 모르고 사실 이쪽 상담이라 하면은 대부분 이제 자영업에 가까운 거죠. 어차피 그냥 그 뭐 TV에 나와서 유명한 사람도 뭐 회사가 설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되고 내가 얼굴을 모르니까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여러분 프로필 있고 방송에 한번 타고 그리고 나는 어디 뭐 무슨 하버드대 나왔다 아니면 나는 뭐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 뭐 무슨 자격증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꼭 신뢰할 수 있을까요? 간판을 내세우는 사람일수록 더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식회사의 개념을 모르시는데요. 일반 그 뭡니까 사업자들은요 그 돈 벌면 주머니 바로 들어갑니다만 그렇죠. 주식회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 회사 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 저는 봉급을 받는 사람이지 맞습니다. 저는 거기서 봉급을 받는 사람이지 그 돈이 내 주머니 바로 들어오진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세금 다 내가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이제 소개만 받았지 뭐 하는 데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회사 홈페이지 주소랑 그리고 뭐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 보냈는데도 아마 회사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이름만 봐도 이렇게 서치해보면 대부분 저희가 회사가 언제 설립되고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좀 똑똑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바로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판단하시는 것도 본인들 몫이에요. 원래 주식회사도 업력이 5년 이상 돼야 되거든요. 업력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도 업력이 5년 이상 돼야만이 좀 그때는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5년 이상 돼야 됩니다. 다 업력이. 그냥 1, 2년 된 사람은 그냥 또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주식회사 설립할 때도 이제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장기적으로 미래를 받아보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점점점 전문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설립을 했다는 것은 아마 이 분야에서는 최초가 아닐까요, 대표님? 그렇습니다. 네,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주식회사는 잘 안 하죠. 예. 전부 다 그냥 개인 사업자로 해갖고 개인으로 하는 거예요, 다. 개인 사업자와 주식회사는 차이가 굉장합니다, 여러분. 개인 사업자도 없지 않을까요? 그 뭐 개인 사업자도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 그냥 자기 그냥 이름 하나 내놓고 그냥 책 출판한 걸로다가 이제 많이 그걸 하시긴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저기 주식회사 우리가 7년 됐습니까? 네, 7년 됐습니다. 2016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7년 됐습니다. 내년이면 8년 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주식회사는 어떻게 뭐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것은요. 사실 뭐 회사 통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돈들은 그냥 제 돈이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상담하실 분들은 다른 데를 다 이렇게 경험해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소개를 해주실 때 여기는 주식회사 개념으로 체계적으로 한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달력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지금 몇 월까지 있는지 확인해서 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담도 예약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화하자마자 오늘 혹시 몇 시에 상담 가능하십니까? 이렇게 또 연락 주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상담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위주로 하는 가운데 개인 상담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바로바로 예약은 안 되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회사일수록 전부 다 시스템화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바로 그 뭔가 길에서 뭔가 철학관에서 보는 것처럼 이래 보는 게 아니고 딱딱 시간을 갖다 예약제를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화돼 있어요. 그 시스템을 만드느라고 이사님도 고생 많이 했어요, 사실요. 모든 걸 시스템화해서 다닥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돈 내고 뭐 보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전화 주신 분들이 본인만 급하대. 그래서 그 급한 거를 저희가 한 1, 2년간 대응을 해드렸는데 아, 안 돼요. 결국은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건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중하게. 뭐가 있냐면 빨리 한번 해줘요. 빨리 하면 해주면요. 다음에도 똑같은 형태로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다음에 그래요. 그때는 바로 됐는데. 아니, 그래서 안 됩니다. 아닌데. 그건 그래서 아닌데. 안 해주기로 했습니다. 예, 저희가 바로 된 적은 없어요.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이제 예, 오늘 여기 이제 백민선 선생님께서 뭐 대표도 끌어내리고 뭐 10단계. 사실 제 마음이 그래요. 제 마음은요. 싹 확 그냥 뒤집어갖고 정말 혁신과 개혁을 하고 싶은 이런 사람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 대표라면 뭐 사람 같다 물갈이 싹 다 해버리겠어요. 정말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져요. 실제 집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그 본인이 생각한 걸 그 문재인 씨가 왜 네. 졌습니까, 여러분들? 문재인 씨가 다음 대통령이 왜 안 됐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잘한 것도 없고 답답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 여당 야당이 답답하잖아. 지금 중도층이 찍어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시라고. 5년 지나면 자기가 될 거라는 것도 착각이란 말이에요. 예. 말씀하시죠. 예. 아, 그리고 박지원 씨가 이런 이야기 했네요. 맞아요. 그 윤석열과 쌍둥이 형제 같은 한동훈 국민 지지 못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 오랜만에 바른 말하네. 네. 네. 윤과 쌍둥이 형제 같은 한동훈 국민 지지 못 받을 것. 국가정보원장이 이렇게 이야기 했네요. 윤석열의 부하 한동훈은 국민의힘 검찰궁합 프레임의 완벽한 성립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계승할 것인가? 이런 분 유일한 장점은 나쁜 정치인 깡패 잡아들이는 일인데 당을 책임져야 될 옷자리에 오르게 되면 할 수 없는 일이다. 한동훈과 윤석열은 쌍둥이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고 국가 비전이 무엇인지 드러난 것도 없다. 공정, 자유, 법치와 같은 두루뭉술한 가치들로만 만들어져 있다.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이 네. 말은 똑바로 말했네. 진작 이런 말하고 좀 돌아다니지. 뭐. 네. 아,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윤석열의 쌍둥이 동생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 김 씨의 남매 같습니까? 김 씨의 남매 같아. 그죠. 저도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김 씨의 남매. 윤석열하고는 닮지 않았어요. 뻔뻔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미안함이 있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다른 사람 영어를 다 혼자 영어할 줄 모르면서 엉뚱한 말 하면서도 얼굴 색깔 하나도 변하고 네. 다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고객들에게 어떤 내성이 생긴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지. 예전에 직업에 의해서 내성이 생긴 사람이죠. 야, 네 못생겼네 해도 그냥 아무 말도 다 웃는 처음에는 막 창피하다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내성이 갈아엎고, 갈아엎고 내성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네. 네. 하여튼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그거가 봤을 때는 이제 쌍둥이 동생이라는 거는 이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질문드렸고 이분이 출마를 하는 게 거의 이제 거의 100% 가깝다라는 게 당연히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똑같은 사람이 계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단인 지역이랍니다. 이거를 공금으로 다녔겠지 뭐 사비로 다녔겠어요? 맞습니다. 저 단인 지역에 나오게 됩니다. 너무 많아요. 여기 다 나올 건가? 단인 지역에 그 중에 찍어서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확률이 높은 대로 대구. 가겠죠.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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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떨어지면 개망신이거든. 대구. 무조건 되는 대로 보니까. 무조건 되는데. 예. 대구 아니면 너 종로로 나와라. 그래 크려면 종로로 나와서 이 대표도 종로에 나가서 한번 묻지. 그런 이야기 말도 없고 조용하고 있는.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예. 네, 사실 답답한 분 그분 말고 한 번 더 있는데 그분은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속을 안 내나? 그 사람들이 자꾸 상상하게 만들어. 그냥 얘기 안 할 바에는 아직 안 하든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유, 속 터져 죽겠어. 자, 요거는 그 어디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부분이고 내년 총선 때 좀 참고를 하라고 제가 요거 띄워드립니다. 간략하게 표를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노벰버, 디셈버, 11월 달이네요. 여기 보면은 지지율 순인데요. 70대 남성, 70대 여성이 작년 겨울 기준으로 거의 뭐 64%면은 이런 지역에 가면은 이제 지역별로 좀 다르겠지만 이게 좀 인구수가 많잖아요,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은 또 그 싸가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놈을. 예. 아, 네, 그렇군요. 아니, 요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인데요. 예,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70세 이상 남성분들이 또 많이 지지합니다. 요거는 작년 겨울 12월 달이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가장 최근 10월 달인데요. 10월 달도 지금 뭐가 변했습니까? 이게 지지율이 50% 육박하는 데가 지금 70세 이상이네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머리 굳었는데 뭘 변하겠어요. 굳은 머리가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내년 총선을 지역마다 그리고 몇 석을 얻느냐는 꼼꼼함이 중요합니까? 대표님 좀 대범해야 됩니까? 대범해야지 당연히. 크게 크게 나가야지. 3만 원씩 주겠다고 계속 떠드는 건 뭐예요 도대체가. 빨대만 이야기하고. 소상공인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신 그 대표님이 그런 얘기했는데 이게 좀 사그러졌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기가 했던 거 말고 새로운 거 좀 내놔요. 예전에 했던 거 말고. 예전에 해가지고 성공한 걸 계속 똑같은 리바이벌을 하고 있으니까 했던 걸 또 하니까 이게 신선함이 하나도 없잖아. 했던 거 하지 말고 새로운 걸 내놔. 탄핵이라는 글자를 내놔요. 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인지 쏙 들어왔습니다. 예,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래서 용혜원 의원이 이제 이야기한 거를 좀 차분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용혜원 씨가 이야기한 걸 보고 좀 너무 놀랐는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제가 미리 또 단원 여러분들이 또 그 또 이게 좀 고정관념 생길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정치인을 사람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교체 이루려면 이준석 신당 승리를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이준석 신당을 막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더 나쁜 구구 정치의 길이 바로 이준석 신당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반윤석열 전선을 내세우면서도 새로운 정치를 약속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지만 결국은 보수 정치의 확장으로 귀결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답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저놈 저래봐도 저쪽으로 갈 것이고 맞아요. 이쪽을 끌다 저쪽으로 갈 것이고 지가고 싶은 것은 국짐의 그냥 당권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다음에 대통령까지 생각할 놈이에요. 저게. 맞아요. 네. 저런 구구 정치인은요. 타파해야 됩니다. 네, 지금 생각이 들었는데 한동훈이 만약에 대선 후보로 나온다면 준석이도 아마 나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되고 개혁 연합 신당을 내세운 이유가 제3지대가 필요하다라는 이유에서 얘기한 거고 이것은 양양자 금태섭 그리고 가장 나쁜 사례인 안철수를 막고 싶다. 그런 제3지대가 아닌 정말 새로운 정치.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같이 네 편 내 편이면서 그냥 이렇게 모양새 얼굴만 바꿔 쓴 거는 이제 필요 없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다른 신당이 나와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뭐 진보당이나 뭐 기본소득당이나 또 다른 당 정말 열린 우리당 이런 당이 나오면 정말 바보 같은 민주당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거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길 바랬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막고 싶은 게 뭐 야당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야당에 대해서는 양당 정치가 실패한 게 이제 제1야당이 못한 것에 대한 실패를 지적했어요. 야당이 못한 게 무엇이냐.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가고 비명이냐 친명이냐
팬덤이냐 그리고 또 사법 리스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너무 매몰됐다. 이게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네. 대선 이후부터 민주당이 무슨 개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한테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라졌다. 답은 맞죠? 여러분들. 저는 젊은 정치인이 이야기할 때는 제가 야당이 되고 때리는 이런 이유는요. 사실은 용혜인 씨가 얘기한 것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을 믿으면 안 돼요. 용혜인 씨 말이 저 100% 옳다 치더라도 용혜인을 믿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어떤 게 정치인지를 용혜인 씨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3지대가 그러면 본인이 이야기하는 개혁연합신당이 다른 당과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또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몇 석이냐 이런 거 가지고 딜을 하고 있는 준석이 금태섭 그리고 금태섭이 김종인을 만났다. 이런 것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양자가 또 이뇨안을 만났고 또 이상민 의원이 또 이뇨안을 만나서 뭐 서로 이렇게 반기고 활짝 웃는 사진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 자체가 너무 싫다. 그래서 제3지대는 몇 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세력을 정치 세력들을 이제 하나하나 합의해 나가면서 새로운 선명한 경로를 보여주는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를 할 것이냐.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양당 차이가 되다 보니까 뭐 길을 가다 뭐 한마디 하면 좌파냐 한마디 하면 국진이냐 이렇게 양립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국힘도 야당, 여당도 좀 다수당이 되고 야당도 다수당이 돼야 되고 어떤 대표 하나가 말 없다 치더라도 그 밀어버리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답답한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답답하다 이런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다당제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이준석 신당에게 제3지대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 오면은 이건 결과적으로 총선의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 미래로 나아가는 개혁의 출발이 아니고 보수 정권을 확대 재편하는 결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용혜인이. 제가 그랬잖아요. 물론 그것으로 가겠지만은 걔가 당을 만들면 굉장히 기울는 국침에 가서 불리하게 된다.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이제 뜸을 들이고 있는데 결국은 저는 저놈이 당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을 만들면 결국은 이재명 씨는 낙동강 오리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럼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싸워야지. 예, 답답합니다. 그래서 용혜인 씨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개혁연합신당이 위성정당과는 정반대이고 개혁의 방향과 원칙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감히 본인이 자부하기 때문에 그 지난 정부의 퇴행에 대해서 앞장서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네,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똑똑하다. 너무 똑똑하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이거는 제가 공부를 조금 하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못했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가 돼야 된다. 그래야 정당에도 지역구에 정당 하나 투표 그리고 그 의원 투표를 해가지고 표를 두 개 행사함으로써 당이 골고루 분포된다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유보합시다. 네,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돼. 유보합시다. 일단 네. 유보하겠습니다. 백윤서 스페너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는 용혜원 씨가 너무 좋네요. 일단은 용혜인이 똑똑하긴 하네. 어떤 그 정치판을 다 읽고 있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이런 거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민주당이 써야 될 이야기를 용혜인이 한 거예요. 용혜인이 어떻게 보면 또 똑똑하다고 봐야 돼. 물론 지가 알고 있어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도 병신이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혜인이 용혜인을 어떻게 보면 용혜인이라는 사람을 믿진 않지만 어쨌든 저런 아이디어를 갖고 저런 생각을 가졌다는 자체는 정말 박수를 치고 싶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바뀌어야 되고 야당이 바뀌어야 되고 여당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할 것은 우리가 준석이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준석이는 철저하게 걔가 말하면서 결론을 항상 윤과 가까운 행동과 맞아. 말을 했어요. 막 그 네. 마무리를 갖다 꼭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석이는요. 거구예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용해인의 똑똑함 이런 걸 아까 아침에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오, 이 친구의 생각이 내 생각과 비슷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정치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나서 방향성을 정해야지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것에 하다 보면은 이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의원들, 정치 오래 해묵은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갑자기 방향성을 잃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은 방향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눈치만 보지, 여러분들. 저는 이 민주당이 이렇게 다당제가 되고 저쪽이 다당제가 되면 저는 정치 이야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치권을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런 것들. 저는 다른 걸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싶어요. 정치인들 진짜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요. 물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심해요, 사람들이. 심해요. 예, 너무나 나쁜 사람이 많아서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하우스 오브 카드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1편부터 6편까지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짧게 짧게 나와 있으니까 그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도 뭐 팬덤 정치 해가지고 뭐 개딸들이 뭐 저쪽 막 댓글 날린고 저한테도 남기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정말 우리나라의 장래를 본다면 그 한 사람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용해인 같은 이런 사람을 갖다가 그냥 믿고 따르는 게 나아요. 사실은요. 왜 그런 사람, 말도 없이 그런 사람 점잖은 척하고 잘난 척하는 이런 사람을 아십니까? 용해인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용해인이 뭐 대통령은 안 돼도 최소한의 뭐 하는 척은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말을 저렇게 하면 시원한 것도 있잖아. 우리가. 쟤는 저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구나. 이런 것들. 근데 현재 대표가 우리나라의 국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한 번도 없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네. 얄팍한 해결책만 자꾸 얄팍한 것만 자꾸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되겠습니까? 예. 그 욕한다 하지 말고요. 좀 뭘 했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잖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선이잖아요. 어쨌든 그분도 똑같은 입장에서 그럼 초선이었다면은 용해인 같은 이런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정치가 왜 이렇게 자꾸 썩고 중진이 될수록 왜 자꾸 내 지역구를 물려주고 그 물려준 사람이 또 제주도 초선이면요. 초선이면 굉장히 좀 활력소가 있어고 활력적이어야지. 그러니까 하면 나 나가라 이렇게 하면 나 나가겠다. 종로를 알겠다.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나 나가겠다. 그렇지만 위치는 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좀 나도 그럼 하겠다. 비록 대표지만은 떨어져도 한번 내가 보여주겠다. 앞장서는 게 없잖아.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절대 못 하실 것 같아요. 나 발목 잡힐까봐. 그럼 혁신개혁이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아무 말 없잖아. 네. 그럼 왜 말 없어요? 도대체 개딸들은 뭘 보고 따라다니는 건지. 아니요. 개딸들도 요새 또 실망했더라고요. 네. 그 사람을 왜 따라다요? 아니 그 뭡니까? 암컷 이야기했다고 막 순식간에 그냥 징계를 쳐버리네. 근데 징계 6개월이 뭐예요? 그럼 아예 내년에 출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김건희 눈치를 그렇게 보나? 그러니까 그 사람 눈치를 봐서 그렇게 빨리 한 것 같아요. 김건희 눈치 보고 신속하게. 지금 윤석열 씨 눈치 보는 거지? 눈치 보니까 그렇지? 응? 안 그러면 이럴 수 있어 도대체가? 저쪽에서 더 심한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 있어? 아니 완벽하게 저쪽에는 뭐 저 정치라고 할 수 있나 저거? 자,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예 초반부터 이분이 내정될 때부터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공수처 평검사 3명의 집단 사입 소동을 했고 수사 3부 평검사 2명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존재감이 없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있는 거 보면 5차례 소환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택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5차례나 소환 거부를 했다는 것은 대통령이라면 나가라 해야지. 이제 불러갖고 이 새끼 니 왜 안 나가? 나가. 이렇게 해야지. 내 쪽팔린다. 나가라. 이렇게 해야지. 저거는 아니면 옆에서 야 기어 나가라 그래. 해야지. 5차례나 기회를 줬다는 것은 손을 못 대고 있다는 건데요. 이 공수처가 결국은 이 민주당 지난 정부 때 만든 거잖아요. 만만하게 본 거지. 이거 있으나 마나한 거 왜 만들어가지고 괜히 세금만 낭비된 거 아니냐.
뭐 저분 개인적으로 미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역할이 본인에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빨리 후임도 없었죠. 알겠습니다. 진여 선생님 혹시라도 기소당이 민주당과 합당할까 걱정입니다. 합당은 하겠습니까? 어디하고요? 기소당이. 어디라고요? 기본소득당이 민주당과. 저는 그렇게는 안 되리라 봅니다. 지금 용인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 기준이 뚜렷한 아이예요. 합당.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이제 정치판을 다 읽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 무능한 사람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6개월 징계 맞은 그 사람도 전 대표였잖아. 맞아요. 합당이 아주 나쁜 사람. 전 대표를 갖다가 저렇게 날리는데 여러분들 용인이 들어가겠어요? 안 됩니다. 참 이 방관자가 더 나쁜 것 같아. 방관자들이 더 나빠요. 막 그 사람을 대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말 없으니까. 어디 보면 제가 뭐 국침 출신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겠지만은 사실 그렇잖아요. 뭘 했습니까 도대체. 3만 원짜리 이야기하고 빨대 이야기하는 이게 전부 아니에요. 대놓고 그냥 내리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 그리고 선거 전략을 조금 저도 정치를 모르지만 같은 워딩이라도 소상공인을 그냥 뭔가 이렇게 지원만 자꾸 해주겠다 이런 거 말고 인요한이 오늘 소상공인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규제가 많은지 몰랐다. 그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되겠다. 그럼 그게 낫지. 차라리 그러면은 좀 솔깃해요. 아 어떤 규제가 있었지? 아 그게 좀 많이 불리했나? 그러면 소상공인이 참 불편했겠네, 어려웠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뭘 지원해주겠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 민주당의 국회의장을 올리는 거 보십시오. 아, 이 사람 정말 봤죠? 나쁜 사람이에요. 국회의장 올리는 거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예. 이 사람이 의장이 되면 안 된다고 김상수 저 작가가 콕콕 찍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그런데 시켰잖아. 이분이 내년 7월 달까지 임기. 법사위원장도 이렇게 넘겨주는 민주당이에요. 박용진. 이제 와서 후회한다. 병신 아닙니까? 아니 법사위원장이 돼야만이 탄핵을 할 수 있는 칼도 갖고 있는데 법사위원장도 넘겨주고 국회의장도 아주 저쪽 편을 넘겨주고 여러분 이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능력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믿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 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누가 그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100% 박수만 쳐줄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든 그 사람이 맞는 이야기를 했을 때만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누가 어떤 막말을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예, 사람이라고.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용해인의 그런 이야기 넓게 보고 크게 보는 이런 것들 숲을 보는 이런 해안이 저는 박수를 치고 싶어요. 용해인한테. 그리고 용해인같이 이렇게 막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정치인은요. 말을 해야 돼요. 말하는 정치인은 퇴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냥 뭐 무슨 생각인지 뭐 어떻게 하나. 솔직히 자기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이런 정치인들 필요합니다.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겠다는 건지 아당했다는 건지. 근데 확실해졌어요. 박주민 씨가 어쨌든 지금 최고위원인가요? 뭐예요? 박 최고위원이요. 아 최고위원이에요? 최고위원이에요. 그거 안 하겠다면서요. 그 논의한 적도 없다면서 탄핵에 대해서. 냅두세요. 언제는 했나? 대표는 이야기하나? 안 하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예 선을 그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국민들한테 야당은 지금 총선에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탄핵에 관심이 없다 이 얘기잖아요. 참 어리석어요. 어리석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주당이 뭐 연말 12월 달 돼서 탄핵에 앞장설 거라는 것은 몰라요. 10월 달 되면 일어설 것이다. 11월이면 일어설 것이다. 12월이면 일어설 것이다. 내가 안 한다 했잖아요. 할 사람이 아니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가리의 생각이 아랫사람이 이야기한 것밖에 안 돼. 아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해가 동쪽에서 뜨다가 갑자기 서쪽에서 뜬다면 모를까.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투사가 필요해. 맞습니다. 지금 투사가 필요합니다. 이분이 지금 이야기한 이 말이 맞아요. 네. 자, 이분 박주민 씨 개인 의견일 뿐이다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아이고 대가리가 그러니까 네가 이야기한 거 아니야. 너도 공정금 받아야 되니까 눈치 봐야 되겠지. 바른 말 한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이제 욕 먹더라도 네가 나선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밖에 안 봐. 네.
요즘 다음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재용 씨도 지금 한참 지금 공궁에 처해 있는데요. 뉴스 검색 제한하겠습니다. 주가 조작 이게 뭐야 또 이게 뭐야 택시 뭐 이런 거 요요요 그 만화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림만 봐도. 긴급 속보? 이건 뭐지? 자금의 다음 카카오가 자행한 뉴스 검색 제휴 언론사 그 포털마다 뉴스 검색 제휴하는 기사가 있어요. 제휴를 하면 그 기사가 이제 앞으로 전면에 뜨죠. 검색 및 네. 다음 카카오 이야기입니다. 검색 및 노출 중단 행위는 초유의 사태로 대다수 중소규모 및 지역 풀뿌리 전문 언론 생존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여러분 엄청 많아요. 천몇 개가 될 거예요. 근데 항상 이렇게 제휴 언론사만 기사를 내보내면 나머지 기사들은 묻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 여론시장도 편파성, 불공정성을 불러오는 언론 말살 행위나 다름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나 또는 경제나 이런 걸 가지고 팩트를 날린 적 있어요? 와, 진짜 진상이에요, 여러분들. 진상, 여러분들. 참다 참다 이런 것도 이런 진상은 처음 보내다. 예. 지금 이제 경제가 이렇고 34주 중국하고 팩트 날린 적 있나? 없잖아. 우리나라 디지털이 무너진 것도 왜 이야기하지 않아? 3만 원짜리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와, 이거 진상이다, 여러분들. 아니 하루에 저기 일반 국민이 5만 원 대중교통 프리패스를 얻으면 전 대중교통을 가끔 이용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 출퇴근하는 직장인이었으면은 그걸 동계산으로 해서 그래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한 달에 5만 원 이상 쓰름 뭐 20만 원 이상 교통비 쓰는 사람 입장에서 5만 원 주면서 무제한 쓸 수 있다 그러면 대중교통도 열심히 이용하고 이게 좋을 거다 하지만 아, 수도권에 몰려 있잖아요, 대중교통이. 맞습니다. 뭐 지하철이나 버스나. 근데 그거를 전 국민에 있는 그 청소년들한테 표를 얻겠다라는 게 그 국민 그 반응이 어떤지 여러분들 좀 기사 댓글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사에 뭐라고 반응들이 어떤지 환영하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환영을 안 하는 분위기인지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 정치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란 큰 숲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이해 안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상상이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경제나 또는 IT업에도 지금 엎어지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나가서 또 34조씩 써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팩트를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리고 5만 원짜리 3만 원 주겠다 3만 원 뭐 교통카드 주겠다는 동 청년하고 만나서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 얘기 하셨죠. 속이 터집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예, 왜 저렇게 하느냐. 왜 나무 잎사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큰 숲을 가지고, 큰 덩어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런 걸 보면 속이 터질 것 같고 그래서 저 야당은 다당제, 여당도 다당제로 가서 좀 여야가 아닌 전국과 힘을 합쳐서 한 사람이 모든 걸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닌 다 머리를 합쳐서 갈 수 있는 이런 당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회기까지 홍익표 맞나요? 예. 홍 원내대표가 뭐 탄핵을 이끌어 나가겠다, 특검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얼굴 분석해드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격형이 아니고 방어형? 방어형이라고요? 예. 방어형이에요. 예. 그리고 댓글 보니까 이 오른쪽에 대한 이분에 대해서 유하다. 누가 이렇게 댓글 썼더라고요. 유하다. 방어형이지. 저거 방어형 아니에요, 저게? 여러분들 말은 하겠지만 방어형이에요. 행동을 못하는 사람. 행동은 옆에 놈이 하지. 행동 가감이 이래야지. 손해 안 보는데 손해 보면 그냥 옷 다 벗고 튀어나요? 옷 다 벗어 반스까지 다 벗고 튀어나올 건데 손해 본다면 가가멜은 그래요. 가가멜이 저 뾰족한 코로 그 용산을 찍을 수 있을까요? 못 찍어죠. 아 네. 아, 그렇게 저 간이 작아 저기. 아 간이 작군요. 아 이분이 조용히 탓하고서 이렇게 얼굴 찡그릴 때 약간 소심하게 보였어요. 소심해. 많이 소심해. 그러니까 말해놓고 눈치 보잖아. 네 말해놓고 이렇게. 이게 이제. 그렇네요. 맞습니다. 아,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아,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 좀 쉽게 또 다른 전문가, 나보다도 전문가를 너무 믿지 마세요. 그냥 힘들어도 조금씩 버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뭐 투자를 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지금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 사기꾼들이 더 활개를 치는 거 아시죠?
경제가 어려울 때 더 활기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절대 투자 주식도 하지 마세요. 당분간. 네. 우리나라 지금 아주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네. 잠시 뒤에 3분 특강이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아, 자, 한 가지만요. 명리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년도 2024년 1월 달부터 시작하는 입문반 1년 과정 다시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회원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가입하는 방법은 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요 꽃나무 선생님께 다음 뉴스 검색에서 언론사 제휴로 고정시켜 놨다 그러는데요. 개인이 전체로 전환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다음 볼 때는 개인이 전체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네.